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짜잔! 슝! 배트맨 미니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윙 탱크라고 배트맨 탱크를 접었죠? 슝! 이번 시간에는 자, 배트맨 날개를 가진 배트맨 미니카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 단면색 중에 한 장과 회색이에요. 이건 회색. 회색. 배트맨 마크를 해줄 회색 종이 아주 조금, 조금. 그리고 노란 색깔로 박쥐를 한 마리 그려줄 거예요. 여기다가 배트맨 표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그려야 되니까 볼펜 잘라야 되니까 가위 풀. 그리고 칼 있으면 칼도 안전칼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배트맨 미니카 접어주세요 라고 한것 같아서 한번 좀 쉽게 접을 수 있어서 배트맨 미니카를 한번 접어봤어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 주세요. 퓨! 뒤집어서 X자로 표시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쓱쓱쓱. 이제 반대로 쓱쓱쓱 이렇게 접었어요. 짜잔, X자 나왔죠? 자, 이번에는 십자가 되도록 십자가를 접어주세요. 네모 접고요. 이제 반대로 쓱쓱쓱 이렇게 접었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표시선들이 많이 완성이 되었죠? 이번에는 이 가로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위아래. 자, 가운데로 모아서 접어줍니다. 쓱쓱쓱. 자, 댓글 중에 문호류님, 류문호님. 저잘 접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 댓글입니다. 자, 이렇게 한 개씩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셔서 애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기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위아래 이렇게 반을 접었죠? 자, 이제 다시 얘를 펴서 이제 반대로 또 접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또 가로선을 놓고 이렇게 위아래 접어주세요. 위아래 쓱쓱쓱 접고. 위쪽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쓱쓱쓱 잡았어요. 자, 이렇게 접으면 가운데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가 엑스맨 표시선을 접어줘야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 되겠죠? 윗선과 왼쪽 첫 번째 칸 선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짜잔. 슝. 됐죠? 이제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잡아줘요. 쓱쓱쓱 잡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양쪽, 여기를 이렇게 벌리고 이쪽도 이렇게 벌려서 지붕 모양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눌러서 잡아줍니다. 자, 댓글에 아이언걸 유튜브님이 콜트 미니카 접어주세요. 구독 안한 사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홍보 좋아요. 아주 사랑스러운 댓글이네요. 자, 왼쪽도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구독 안한 사람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알림까지 누른 친구 100점. 나 100점이다. 그럼 댓글에 100점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쌍둥이 종이배가 생겼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면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얘들을, 자, 이쪽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접어주고. 자, 얘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맞춰줘라. 이제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왼쪽으로. 얘도 이렇게 왼쪽으로 나란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손가락을 넣어요. 그리고 벌려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짜잔. 얘 올라갔죠? 얘도 그냥 이렇게 올려주고, 뭐 가운데. 이 친구는 그대로 납작하게 이렇게 접어요. 자, 얘는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요 끝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반을 접어줘요. 쓱쓱쓱 접었죠. 자, 왼쪽도 끝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쓱쓱쓱 접고. 자, 펴요. 자, 펼쳐서 이번에는 여기 선 있죠? 요 선이 다시 반을 접을 거예요. 자, 왼쪽, 이 오른쪽 날개를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날개들을 다 젖혀주고, 요쪽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맞추는 거예요. 쫙 당겼소. 이렇게 당겨 당겨 해서 쓱쓱쓱 그대로 접어주고, 요선 가운데 왔죠? 얘는 계단 접기로 그대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쓱쓱쓱 접었어요. 자, 이제는 여기 오른쪽으로 다또 넘겨줘요. 넘겨주고, 자, 여기 접었던 표지선이 가운데 오도록 한번더 접습니다. 이렇게 쓱쓱쓱 접고, 이제 얘를 다시 계단접기로 밖으로 접어줘요. 그리고 가운데 다시 이렇게 짠짠 짠짠. 자, 이런 모양이 되었죠? 얘를 다시 또 펼쳐줄 건데, 일단 얘를 쫙 펴볼게요. 이렇게. 자, 얘를 날개를 위로 올리고 가운데에 맞춰서 그대로 아래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 펼쳐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직선 되도록 한번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쓱쓱쓱 접고 얘로 날개를 가려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은 오른쪽으로 다 넘기고, 이번에는 이쪽 편 날개를 위로 올려서 이번에도 가로선을 맞춰서 그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쓱쓱쓱. 자, 잡았죠?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 끝부분부터 여기 첫 번째 표시선 끝부분까지 대각선으로 접어줘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첫 번째 접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다시 계단잡기로 밖으로 접어줍니다. 가운데에도 이렇게 일단 왼쪽으로 다시 다 보내고, 자, 첫 번째 접었던 것처럼 접어주고, 다시 이렇게 밖으로 접어줘요. 빵! 그러네요, 밖에서. 빵! 자, 이렇게 하고, 이들을 쫙 펴줘요, 이렇게. 짜잔, 이렇게. 자, 여기 가운데 부분 미니카 모양대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뾰족하도록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쓱쓱쓱. 여기도 쓱쓱쓱 이렇게 접어요. 자, 그리고 뒷부분도 날렵해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더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모양대로 접어서 요 뒤에다가 쏙 감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도
그대로 넣어서 쏙 이렇게 짜잔 날렵해졌지 얘들아 하하하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 끝부분이죠 끝부분 여기 아니야 여기를 먼저 해주지 말고 요 아랫부분이죠 여기 여기를 지금 위로 접었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한번더 접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끝부분 조심해요. 여기 찢어져요, 찢어져. 살살. 이렇게 해서 쓱쓱쓱 접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살살. 이렇게.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칼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가위로는 사실 하기가 조금 힘이 들긴 한데, 칼이 조금 위험하겠죠, 우리 친구들. 자, 어른들에게 한번 부탁해 볼까요? 여기서, 잘 봐요. 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자를 거예요. 자, 여기, 칼을 넣고, 쓱싹, 쓱쓱쓱, 이렇게, 여기까지 자르고, 초점이 좀안 맞는데 반대쪽도 펼쳐서 쓱쓱쓱쓱쓱 여기까지 자 볼까요? 짜잔 짜잔 보이나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자 이번에는 얘를 그대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꾹꾹꾹 눌러줘요. 꾹꾹꾹 눌러주고. 자, 우리 아까 이거 잘랐죠? 얘를 요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쏙 넣어주고. 자, 한쪽 더 이쪽. 이쪽도. 요 사이. 와! 요 사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이에 쏙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여기 날개 이제 배트맨 날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직선이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끝부분 여기 뾰족한 부분 보이죠? 여기를 뾰족하게 항상 자, 이렇게 한번 접었어요. 일직선이 아니고 살짝 옆으로 한번 접고 그대로 한번 더 접어줘요. 이렇게. 한번더 돌렸죠? 한번 더. 한번더 이렇게 똑같이 접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펴볼게요. 짠! 뭔가 지금 표지선이 많이 생겼죠? 가장 안쪽에 표지선대로 한번 크게 접어줘요. 이렇게. 자, 그 다음 표지선 있죠? 얘는 계단접기로 밖으로 슝 빼줘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주고. 자, 이번에는 한번더 계단접기로 안쪽으로. 짠! 배트맨 날개가 완성. 간단하죠? 자, 왼쪽 대볼게요. 직선 아니고 살짝 대각선으로 접어준다고 했죠? 이렇게. 위쪽이 뾰족하도록. 자, 이렇게 접었어요. 그리고 한번더 접습니다. 그대로. 쓱쓱쓱. 자, 그리고 한번더 돌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자, 돌리고, 이렇게 꾹꾹 눌러줘요. 자, 펴볼게요. 짠! 가장 안쪽에 표시선은 크게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안으로 쓱. 다음 표시선 여기 보이죠? 얘는 계단잡기로 바깥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 안쪽으로 다시 한번 접어줘요. 그리고, 짠! 날개를 펴라. 이렇게. 어떠냐, 얘들아? 멋있지? 훔. 자, 여기까지 한 다음, 여기 뒷부분 장식을 해줄 건데, 여기 있죠, 여기. 대각선이 여기 끝나는 지점, 여기. 여기와, 여기 끝부분까지 그대로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요. 접고, 여기 반을 다시 한번,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쓱쓱쓱 접고 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이렇게. 끝. 자, 왼쪽도 여기 대각선 끝나는 요 지점 여기서부터 여기 끝부분까지 접어요. 쉬워요, 쉬워. 이렇게 해서 쓱쓱 쓱 이렇게 접고 다시 얘를 반으로 계단접기 해줘요. 반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쓱쓱쓱 하고 얘를 세워줘요. 슝, 슝. 짜잔! 너무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완성되었죠? 자, 이제 요 문양을, 배트맨 문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볼펜 준비됐나요? 아까 우리 노란색으로 해주기로 했죠? 노란색을 이렇게 반을 접어요. 자, 크기는 우리 친구들이 보고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좀 작게. 자, 작은 슥슥이 따라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자, 확대해서.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대칭되도록 그릴 건데, 먼저, 머리. 조금 앞에 이렇게 한 다음, 귀. 밑으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 날개. 슝 올라가고, 맞죠? 밑으로 쭉 내려오고 위로 한번 쓱 올라가고 한번 자, 한번 더 올라가 슝 해서 꼬리를 쫙 빼줍니다. 이렇게 끝. 너무 간단한가요? 자, 이제 가위로 오를게요. 자,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뾰족하게 오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귀 부분 그리고 슝, 슝 이렇게 하고 날개 부분 잘 오려줘요. 이렇게 오리는 작업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이게 섬세한 작업이니까. 자, 요거는 우리 친구들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언니나 형이나 부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슝. 자, 지금 잘랐습니다. 자,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잘랐어요. 아까 그려진 대로 펴볼게요. 짜잔. 와우. 박쥐 모양이 됐네요. 자, 여기다가 얘를 먼저 크기를 대봐야 되겠죠, 이렇게. 좋았어. 조금 더 작아도 되겠다. 그쵸? 자, 일단 요 크기 그대로 해서 이제 풀로 한번 붙여줘 볼게요. 풀로 그냥 뒤에다가 슬쩍만 풀을 붙이고 이렇게 붙여줘요. 슝 붙였죠? 자, 이번에는 가위로 동그랗게 그냥 잘라주면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안 잘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동그랗게만 보이도록 이렇게 슬렁슬렁 잘라줄게요. 되었죠? 자, 색깔은 우리 친구들이 다른 색깔로 뭐 변경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쥐안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 크게 됐다, 그쵸? 조금 작게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작은 슥슥이 손이 너무 컸나? 이렇게 해서 풀을 붙여서 자, 너의 마크를 붙여주마. 슝슝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아, 너무 크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냥. 크면 큰 대로 그냥 붙일 거다. 이렇게. 짜잔. 오, 크니까 좀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짜잔.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빠지는 친구들 여기다 풀을 붙여주면 좋습니다. 슝. 오, 멋진 배트맨 미니카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지금 출동해야 돼. 슝. 슝. 왜 돌면서 출동하니? 슝. 자, 우리 친구들, 짜잔! 멋진 배트맨 미니카가 완성됐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미니카, 배트맨 미니카도 예쁘게, 멋있게 접어보고요. 할로윈 데이 때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할로윈 미니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접어보고요. 또 종이접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더라고요. 똥막대기 번개손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서도 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그리고 있답니다. 색연필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꼭 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완성한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클릭, 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띠릉띠릉, 알림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신청해주신 배트맨 미니카를 한번 쳐보았습니다. 다음번엔 또 어떤 미니카가 나올까요? 기대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완성한 친구들 댓글로 만날게요.